타임즈. 네, 또 피에스타 레드입니다. 네, 버즈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저 50 멕시코 팬더도 피에스타 레드. 네, 피에스타 레드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주변에 넘쳐납니다, 진짜. 윌로우스에서 그 시그니처 만들어준 것도 피에스타 레드. 그것도 피에스타 레드. 이게 헤비렐릭이라 그러는데. 뭐 프로파일링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할까요? 이것도 스티븐 씨가 할 건데 거의. 그냥 같은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같은 다? 데서 온 거 같은데. 이거 다 향 냄새가 나. 향나무 에디션. 네, 네, 스티븐 씨가 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약간 네. 이번 네. 프로파일링은 그냥 네. 향 냄새 때문에 네. 다 조졌네요. 네, 조졌습니다. 네, 63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스티븐 씨 걸 클레멘타인 네. 시그니처였는데요. 네, 그 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네. 그런 부드러운 사운드가 일품이어서 장미 기름 이렇게 드렸었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Faded Aged 다프네 블루여서 예. 색상은 되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예. 이번 시간에 바로 다시 피에스타 레드로 예.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시리얼 넘버는 563645 모델이고요. 예.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격 동일하게 799만원 예.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4+2mm에 12프렛 뒷둘레는 80mm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 63 스타일 C쉐입,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입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라, 네,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입니다. 프렛은 21 네로우 톨프렛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FET 60s 픽업,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의 5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 야, 이거 얘도 고르네? 다 스티븐 씨 갈 거야? 뭐 어떻게 다 이래? 어이 마샬하고 잘 어울려요. 높은 데서 쳐봐야지. 굿. 혹시 이거 톤 제로로 한 거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로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소리가 안 나죠? 톤 세이버 블리드가 이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볼륨을 좀 줄여도 트랩을 네, 살아있네요. 트랩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기둥뿌리 뽑힌 사운드. 야, 이거 기둥이 확 이거 프론트도 마찬가지군요. 네. 아예 뭐 소리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거의. 어우, 그러네요. 이거 신기하네. 자, 이걸로 듀얼리스트.
좋다. 듀얼리스트 잘 어울리네요 진짜. 자, 게리 무어를 생각. 아이고 굴른다 좋다. 아, 야, 마샬게. 어우. 어우 이거 좋다. 어우 멋있습니다. 요거를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지난 시간이 더 축한가요? 이게 더 축한가요? 아 지난 시간이 더 축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되시죠? 네 같은 스티븐 시갈 거라. 네. 그냥 아무거나 그 색깔 그냥 골라서 나 네. 다프네 블루가 좋다 그럼 다프네 블루. 아 네. 어 이 코라스 발도 좋고 좋아요. 장감이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반주를 한번 묻혀서 yeah.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진짜 좋네. 사시는 분을 네.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 거는 네. 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간도 뭐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저는 뭐 이제 약간의 이 기존 간의 살짝살짝의 뽑기 차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이 좀 더 지방 함유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네. 이번 시간은 좀 돼 있고 네, 그거보다는 네. 조금 담백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향 차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뭐라 그러죠? 마블링 없는 그냥 살코기 그거? 마블링 없는 살코기? 예, 그거. 그 아니, 최고급 우둔살 드리겠습니다. 우둔 아, 우둔살이요? 아, 알겠습니다. 장조림 당국이 딱 좋습니다. 네, 우둔살. 좋아요.
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름 함량이 많아서 그 장미 기름이라고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장미 디퓨저. 디퓨저. 네. 그거보다 좀 좋네.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느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분을 보니까 그 네. 향수에 네. 그 진짜 장미 기름을 로즈우드나 기름을 넣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향수에는 디퓨저. 제가 관심이 잘 없어서 모르지만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미 기름과 이번 시간에는 디퓨저까지 디퓨저. 드리겠습니다. 은은하네요. 바로 스커드. 향 냄새가. 스티븐 시걸의 네. 집에 있는 디퓨저.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점. 네. 평균은 80.5 오. 나왔습니다. 가성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80점도 간당간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디자인 점수가 원래 높아야 되는데 디자인 점수가 막 17씩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다프네 블루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죠. 그냥 저거 없으니 썸버스트 없어? 썸버스트 썸버스트 야 18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리워서 네 다음 시간에 또 63 같은 색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최대한 개체 간의 차이를 네. 좀 느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기 위해 노력은 해볼게요. 네. 하지만 다음 시간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전해드리는 커스텀샵 리뷰 한 시간 더 남아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